경제 신과 함께하는 2019 자산시장 전망과 대안. 구회말로 진입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보내는 10개의 시그널. SK증권 자산전략팀장 김효진. 10년간의 강세장은 끝났다.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 팀장 박석중. 국제정세 분석을 통한 성공 투자 전략.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신환종.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키트. 한경스타워즈 1위 메르츠종금증권 이다솔 차장. 일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직장인 맞춤 투자법. 직장인 주식 투자자 김철광.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및 금융시장 전망과 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페이지 2 앱 팟빵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 저녁 라이브 퇴근길 페이지 2.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려오는군요. 저희 3프로가 다시 모였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녁에 훈훈하게 모였네요. 2프로 휴가 갔다 왔는데 뭐 안 사왔나? 아, 마음만 가득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입니다. 네, 저는 2프로고요. 김프로예요. 네, 저녁에 이렇게 다 같이 사랑방에 모여서 한번 경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죽을라 그러더니 표정이 좀 좋아졌는데 원수업 이한가 해가지고 뭐. 네? 네, 오늘 생각보다 장이 이렇게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한국장은 튼튼했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그러면 그 장 정리는 광고를 좀 듣고 와서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듣습니까? 아, 근데 저 보니까 네. 지금 김프로님하고 정프로하고 둘이 딱 그렇게 찍으니까 네. 그 야구 중계하는 두 사람 있죠. 어, 딱 그 모양인데 그냥. 허구연이야? 약간 좀 뭐. 자, 그러면 오늘 저희 3프로가 모여서 한 대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저녁 라이브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녁 라이브 이후에 그러니까 7시 정도가 좀 지나서 원래 이제 7시가 저녁 라이브고 그다음에 끝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3프로가 신과 함께를 라이브로 또 이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3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라이브 앤드 신과 함께 본편까지 오늘 여러분 2시간 남짓. 한 3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3시간 잘하면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이 좋은 저녁에. 네. 이 3시간 뭐, 가까이 뭐 아저씨들이 뭐 할 일이 있나? 뭘 할 일 있어? 우리는 할 일 없어도 괜찮은데요. 듣는 분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친절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오늘 좋은 약속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안 모이시기를 일단 기원하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런 날 약속 없기도 하고 또 심심할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라. 네, 오늘 뭐 야구 경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야구 경기는 TV로 그냥 틀어놓으시고 저희 걸 보시다가 뭐 홈런 치고 뭐 도루하고 하면 그때 이제 한 번씩 슬쩍슬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 길이 뭡니다. 아, 광고는요. 그럼 좀 이따가 듣고 바로 우리 오늘 장부터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또 매일 저녁 정리를 해주시는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셋이서 같이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이 분위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재밌을 것 같네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 했었어요? 전에 한번 했었죠. 아, 네. 그랬었어요? 네. 네. 내용도 좋고 오늘 정프로님이 진행하시니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 제가 또 질문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저희한테? 네. 정프로한테. 아,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샷다맨. 네. 오늘 지수는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뭐 어제 밤에 저희 방송할 때였죠? 지소미아. 네. 연장 안 하겠다. 6시 20분에 나와서 제가 이거 증시 정리하고 나와서 이 뭐 집에 가려고 짐 싸는 동안에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젯밤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미국장도 좋지 않았고 네. 그래서 크게 흔들릴 거다라고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장중에는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코스피는 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14% 하락해서 1948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608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5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안 빠진 건 아니나 예상보다는 덜 빠졌다. 그렇죠.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특히나 마음으로는 거의 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였으면 오른 느낌이었고 이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NDF 환율 그러니까 역외 환율이 4원 이제 올랐어요. 상승해서 그러니까 상승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원 상승해서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렇게 하면 외국인은 얼마나 매도가 나올까? 이 걱정을 했는데 예. 오히려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입체적이야. 어떤 입체적이야. 그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네. 왜 그랬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정프로가? 저요? 외국인 사는? 그 이제 이게 단순하게만 그냥 지소미아 터졌어. 우리 망가질 거야. 이건 이제 아주 1차원적 사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아,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그래 뭐 어차피 다 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소미아 파기 사실 이것까지 전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소미아 이제 종료란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이미 저는 예 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가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받는 진짜 피해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봤죠. 없어요, 별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 받을 피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수습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계속 듣고 있으면 웁니다, 정프로. 일단은 오늘부터 입체적인 네. 말 쓰기만 네. 해봐. 일단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지소미아 이제 연장을 중단한 게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가 원래 오늘 이제 어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루도 연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을 했거든요.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을 했을 때는 이제 북미가 곧 만날 건가 보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요. 그분입니다. 우리 화이트리스트 빵 터졌을 때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신 그분. 그분이거든요. 원래 이제 비건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6시 20분에 이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미국이랑 공감대 없이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가에 대한 의심도 있고 뭐 거기다가 요게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박정희 사장님도 우리가 좀 도와드려요? 보니까 뭐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돼서 네. 우리가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28일 날 그렇죠. 28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개별 허가 품목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세 가지를 개별 이제 그 품목 개별 허가 품목으로 이제 바꿨는데 두 가지를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뭐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를 두 번 했죠. 그렇죠. 한 가지를 두 번. 한 가지를 세 가지를 두 번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두 번 해줬다니까. 허가를. 네. 포토레지스트. 네. 포토레지스트를 두 번 했지. 그걸 두 번. 아, 네. 그렇. 아, 맞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저 세 명 들어오니까 박차장과 박차장스럽지 않은. 여기 여기가 덥네요 같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인구가 많으니까 덥고. 아니 정프로가 진행하면서 이런 거 잘 안 짚었구나. 아 제가요? 응. 저는 팩트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체적 얘기만 하면 돼요. 뭐든 하여튼 입체적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이었던 게 오늘 외국인이 그러니까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시작부터 외국인은 뭐 거의 매도가 없었고 오히려 순매수. 그렇죠. 오늘 시작에는 이제 매수였고 환율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소미아 관련돼서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잭슨홀 미팅. 아, 네. 잭슨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10명의 위원 중에 3명이 미국 경기가 괜찮아서 금리 내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금리 내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보스턴,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중립적인 뭐 성향이고 보스턴과 캔자스시티는 매파적이거든요. 이 3명이 지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3명이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연준 의장이 아무리 자기가 파워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7월 31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한 거랑 잭슨홀 미팅이랑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마리오 드라기처럼 내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해줄 거야. 금리는 계속 낮추고 뭐 재정 지출 권한은 정부에 계속 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는 이 9월 달에 FOMC에서 동결 가능성이 2% 정도였습니다. 원래 이제 50BP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25BP는 거의 확정적이었고 확정적이고 25BP냐 50BP 인하냐 이 상황에서 25BP냐 동결이냐 이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유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2%였다가 지금 제가 방금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금리를 50BP 인하한 거는 시장에 대한 기대고 우리의 희망이고 한데 요 확률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100BP는 없어요? 트럼프가 얘기했잖아. 100BP는 없습니다. 지금. 네. 동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아니 저기 부부간님이 100BP 가자 그러셨잖아. 그래서 여쭤본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런 심리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생각보다 강세로 그렇지만 생각보다 오늘 시장 강했다. 우리 시장은 강세했다. 아시아는 어땠는데요? 우리나라만 강세했어요? 뭐 중국 뭐 일본 다 올랐어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일본이요 0.4% 상승해서 82포인트 상승했고요. 일본 상승했어요? 네. 중국도 0.5% 상해종합지수가 13포인트 상승해서 2897포인트 뭐 그럼 영향은 뭐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네. 일본도 오르고 중국도 오르는데 우린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도 같이 빠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일본은 상승했으니까 뭐 지소미아 영향보다는 뭐 좀 또 다른 요인들이 뭐 다른 영향들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소미아 자체가 그 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들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지소미아 때문에 뭐 당장 뭐 기업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요 동네를 둘러싼 좀 정세가 불안해지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랑 계속 싸움이 되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 뭐 일본이랑 싸우는 국가에 투자하기는 조금 꺼림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제 규모 큰 나라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좋아 보이진 않겠죠. 이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안보와 관련한 조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 실적과 혹은 영업 상황과 유사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한일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 더 서로에게 충격을 더 줄 수 있는 카드들이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그 피해는 양국의 기업들에게 가는 거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하니까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르면 결코 이게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닐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반영은 안 될 거죠. 오늘은 거의 반영은 뭐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프로님 간만에 좋습니다. 이 사람이 쉬어야 돼. 휴가 다녀왔거든 내가 지금. 사람이 좀 쉬어야 돼. 아니 근데 시장이 그럼 왜 반영이 안 됐을까를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입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셨군요. 아니, 그럼 이제 사실 일본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된다. 뭐 이런 이런 반응은 외교적인 수사로는 상당히 레디컬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무언가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냐? 뭐가 준비될 수 있을까? 미국의 줄 카드. 그렇지. 뭐겠어요? 이 아베는 안 하겠다고 한 카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예. 네. 호르무즈 간다. 그 카드가 아마 그 다음 카드로 준비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일견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이제 경제랑 좀 다를 뭐 비슷하겠죠. 저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 끌려가는 것도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드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우리는 중국에 제대로 된 이제 뭐 여행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끌려가면 너무 미국 쪽에 줄을 서버리면 중국이 또 이제 안 좋을 거고 또 이건 이렇게 일본과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군사정보 교류는 이제 북한이나 이런 거 견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굉장히 타겟이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어찌 됐던 간에 일본의 더 우방 아니겠습니까? 한국보다는 그러면 잡은 고기에 이제 미끼를 주지 않듯이 우리가 너무 고분고분하게 하면 미국도 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리 배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 가서 일본이랑 이렇게 됐는데 뭐 좀 중재를 해달라 그런데 트럼프는 전혀 관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돼서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보 교류를 이제 일본이랑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도 약간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뭐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재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잡힌 척도 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안 잡힐 것처럼도 보이지 말면서 밀당과 줄타기 잘해서 양쪽에서 다 받아먹자. 그래야죠. 그게 이제 아이고 참 답답하시다 진짜. 제가 그거를 벌써 며칠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국제정세 전문가한테.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냐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어렵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뭐 박지영 사장님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오래 얘기할 생각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말을 그렇게 시켜놓고서 또 그래. 원래 이렇게 책임 넘기는 게 제 특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네. 아, 뭐 준비한 거는 많은데 다음 주 제가 금요일은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 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네. 오늘 정프로님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죠? 이제 다음 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 이제 G7 정상회담이 있고요. 아, 아베 출발했습니다. 네. 28일 날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돼서 뭐 이제 공표가 있으니까 그때 개별 허가 품목이 또 발표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렇죠. MSCI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9일이죠. 29일 날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네. 8월 금통위가 8월 30일 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예측을 해 주셔야죠. 8월 30일? 네. 8월 30일. 금리? 네. 금리. 한국에. 아, 우리나라 금리? 네. 아, 우리나라 금리는 동결입니다. 동결. 네. 네. 그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니까 보셔야 되고요. 31일 중국의 8월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네. 한국의 8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이제 거시경제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무엇보다도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연설이 우리 시장 월요일 날 반영이 될 수 있다. 요거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8월 수출입은 1일부터 20일까지는 좀 줄었죠. 아, 1일부터 10일까지가 마이너스 17.7%였고 네. 1일부터 20일까지가 13.3%였습니다. 아주 조금 줄긴 했는데 네. 반도체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럼 8월 전체로 따져볼 때도 마이너스는 거의 뭐 기정 사실이고. 아마 10월까지는 안 좋을 거다. 기조효과. 10월달에 반도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조금 수출 데이터가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네.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근데 10월 이후 11월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마 11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8월 말일 날 고정거래 가격이 발표가 되죠. 반도체. 그것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게 7월 말에 고정거래 가격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스팟 가격이 20% 올랐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10%가 떨어졌습니다. 8월 달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면 8월 달에도 수출은 이제 증가하는 건 물 건너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8월에 반등합니다. 네. 점쟁이 같네요. 반등. 금리는 동결, 네. 고정거래가는 반등. 네, 저건 어때요? 네. 정프로 이렇게 보니까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 이제 삼형제가 있어. 막내 학교 가가지고 뒤따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둘째, 첫째가 이제 어떤 새끼야?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이야, 너 지금. 왜 박차장을 가지고. 다음 주 일정 중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뭐예요? 이재용 부회장 공판 날짜 있죠. 네. 그것도 내기하면 재밌을 텐데. 아이 뭐 누군가의 재판 결과 뭐 내기를 할 건 아니고. 다음 주입니까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29일 아니야? 목요일이면 결정나는 거 아니야? 29일. 그건 이제 법대로 처리가 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 하셨죠?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뭐 중요한 뉴스 같은 거 없었어요? 중요한 뉴스요? 지금 없는 건 그만 짜내시고 뭐 몇 가지가 이제 업종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가계빚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연체율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은 이거 심각합니다. 그거 약간 리스크하죠. 리스크. 가계빚이 6월 말에 1,550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16조가 불어났는데 작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요. 여기 이것보다 문제가 되는 게 5월 연체율이 0.3%에서 0.4%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은행들이 이제 연체율 관리를 잘 하면서 네. 2년 8개월 동안 0.3%대 연체율이 이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 영역을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증가하면서 이게 은행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제외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뭐 보험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연체율이 1.83% 어허. 그래서 0.27%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일단은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서 먼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5월 달에는 은행권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요거는 아. 조금 뭐 시장에서도 은행주나 이런 데 좀 리스크 요인이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는 소득별 연체율 한번 다시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출 금액별도 한번 좀 조사. 왜냐하면 이게 또 위험의 지수가 달라요 그게. 네. 아시겠죠? 이 연체율이라는 통계는 발표하니까 기자들이 뉴스에다 쓰기는 써요. 네. 저도 했던 일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뭘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는 대출 나간 거, 네. 분자에는 그 중에서 이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안 들어오는 걸 넣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출이 잘 안 나가면 별 상황이 없는데도 연체율은 올라가요. 분모가 잘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기존 대출 중에 연체되는 비율은 늘 일정할 텐데 그런데 대출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연체율도 그렇게 되고. 근데 또 이번에는 하나는 대출이 16조나 불어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6조 불었다잖아요, 형님. 네. 그러니까 16조라는 게 이게 예전 같으면 5조 원, 4조 원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 불어난 네. 거예요, 1%. 네. 그렇기도 하고 연체율이라고 하는 것도 연체된 그 채권을 은행들이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떨기도 하고 NPL로 팔기도 하고 하면 네. 이것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 아래도 바뀌고 위도 바뀌는 거를 들여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네. 하는
그건 있어요. 당국이 들여다보는 별도 통계가 있어요. 본인이 기자 그렇죠. 기자를 고만뒀다고 해서 기자 무용론을 너무 많이 확산시켜. 보면. 아니 본인이 기자 때 저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 기자직을 내놓은 다음에 자꾸 저 기사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그 후배 기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난 연체율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기자 무용론으로 바꿔서 갑자기 분노하게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잘 아니까. 네.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차장님도 나중에 저 일 그만두고 나서 또 후배들 이렇게 좀 모욕 주기 이런 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박 차장님이 25분까지 한 게 뭐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올해 제가 많이 좀 괴롭혀드렸네요. 네. 자,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곰팡이 없는 친환경 발코니시고 페인트랩 우리와 함께해 남은 건 이제 견적뿐. 견적 상담 문의는 1811-6032 곰팡이 없는 발코니 페인트 전문 시공업체 페인트랩. 지금 바로 인터넷에서 페인트랩을 검색하세요. 샘플북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조 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 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 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바로 이 커피입니다. 운조 커피. 항상 저희를 운 좋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운조 커피. 오늘도 많이 드셨죠? 아, 두 잔 먹었죠. 네, 목소리도 좋아지고 위장병도 사라지는 운조 커피. 이디오피아 예가 체포예요. 지금 너무 맑아 보이는데요. 커피 브랜드는 이미지인데 네.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드시는 건 어찌 보면 운조 커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일 수도 있어요. 매출 굉장히 많이 늘었답니다. 네. 자, 이제 셋이 이렇게 다 같이 해도 좋네요. 예. 좋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뭐 든든합니다. 두 형님이 계시니까 제가 뭘 틀려도 뭐 전혀 겁이 나질 않아요. 아니, 정프로가 저녁에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 왜냐면 내가 이걸 맞는지 틀린지 계속 하는 얘기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내 사무실에서 보면은 이게 저녁 라이브에 들어가는 정프로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요. 쓸쓸해. 혼나라고 하는데. 자, 오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볼 이야기. 아, 금요일에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또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경제신문 읽고 하는 것들도 물론 뭐 경제에 대한 그냥 관심 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결국 이제 내 주머니 조금이라도 더 두둑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목적에 가장 한 목적적인 게스트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요 제목 책 제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김성일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일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거 어디다 저 누설했습니까? 네. 페북에 예, 제 블로그랑 페북에 올렸었거든요. 지금 몇 분이 지금 벌써부터 너무 지금 킹성일이라고 막 감사합니다. 갓성일. 야, 근데 1000명 정도 했는데 우리 갓성일님 나오니까 바로 1200명 됐네. 돈도 들었어. 1000원. 1000원. 고맙습니다. 오늘 돈 많이 쓰셨네요. 여기 유튜브 방송에. 자, 우리 김성일 작가님에 대한 그래도 좀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 김프로님 아니 이제 이분이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네. 네. 내가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차 직장인이신데 IT를 전공하신 분이거든. 갑자기 뭐가 꽂혀가지고 연금, 자산 배분 그래가지고 이제 저 직장에서 또 MBA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그 지난 3, 4월 달 그 정도에 마법의 연금 굴리라고 마법의 돈 굴리기인가? 마법의 연금 굴리기. 2년 전에 쓴 거고. 네, 마법의 연금 굴리기. 2년 전에 마법의 돈 굴리기. 아.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본 거예요. 제목이 너무 섹시하잖아. 마법의 돈 굴리기. 그래서 근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SNS 친구예요. 저 페이스북. 제가 네. 주로 거기서 캐스팅 많이 하는데 그래서 캐스팅을 해봤죠. 네. 주로 하시는 게 그러면 자산 배분. 자산 배분하고 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연금 운영하는 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은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 아, 네, 그게 아직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고요. 네. 가입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들도 다 운영을 하지만 네. 개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연금들도 네.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입하고 나서 수익률이 왜 이렇게 개판이야? 막 계속 그랬는데 그 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 연금을 가입하면 그냥 그 은행에서 가입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종목을 선택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네. 종목은 안 되고요. 네. 개별주 직접 투자는 안 되고 간접 투자만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펀드나 ETF로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 ETF도 펀드로 보니까. 네, 맞습니다. ETF 우리 종목으로 생각하잖아, 사실은. ETF를 그렇죠. 그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네.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 네. 상품이라기보다는 제도고요. 네. 그 제도라는 그 마당이 있으면 그 마당에 내가 어떤 애들을 놓고 굴릴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잘 모르니까 네. 어떤 금융회사에서 파는 연금 상품에 그냥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형태인데요. 그것도 가능하고 네. 내가 직접 어떤 펀드들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예금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TF들을 골라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요? 그 운용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지금 HTS나 네. 스마트폰에서 네. 매매가 다 가능하거든요. 주식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ETF로 자기 연금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2% 그거 알았어요? DC형일 경우에 네. 그 말이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퇴직연금 네. 아니라? 개인연금하고 IR,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 퇴직연금 DC형이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네. 가입하는 게 있거든요. 네. DC형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증권 A라는 증권회사랑 DC 상품을 계약을 해 있는데 그렇죠. 그 A라는 증권회사가 DC가 뭐예요 근데? DC는 이제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을 말하는 거고요. 네. 디스카운트는 아니고. 예. DB형은 네. 내가 운용하지 않고 내 연봉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네. 회사에서 가입해 있는 내 퇴직연금은 네. DB형 아니면 DC형인데요. DB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걸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DB형으로 갑니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된 거면 끝난 네. 거고요.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 DC형도 있습니다. 직접 하실 분은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A은행이랑만 DC형 계약이 되어 있으면 네. 그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한 거고요. 그 회사가 대기업이어서 뭐 A은행, B증권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B증권사가 ETF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면 DC형도 ETF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 교체를 해가면서 네네네 그건 회사별로 이제 차이가 많아서 제가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고요. 이제 IRP라고 해서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IRP에 계좌를 따로 열 수가 있어요. 예. 예. 아니면 회사를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IRP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인가 그거죠? 아니요. 개인연금 따로 있고요. 퇴직연금 따로 있습니다. 아니 IRP. IRP가 퇴직연금입니다. 스탑. 네. 자 가만히 있어봐요. 네.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연금 이런 거 잘 몰라. 네, 연금을 네. 연금을 보낸다고요? 연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택연금 이런 거 아니라. 연금이. 연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인만 하는 거 아니면 비직장인도 가능? 개인 연금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아, 아주 주부도 됩니다. 예. 제 서른 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자 연금 아, 예 아이도 가능합니다. 아 애도 갈 수 있어요? 네네 일단 예 가능합니다. 연금 종류가 그러면 예
아까 IRS.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국민연금. 모두가 국민,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예. 그러니까 연금 3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3단계 연금 구조입니다. 아,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연금.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공무원연금이죠. 군인은 군인연금이 있어요. 네. 이걸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네. 일반 회사원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돼 있죠. 네네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연금 생활 걷고. 네,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기도만 하면 되고. 네네,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재직 중에 회사가 가입해 줍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예, 제 퇴직금을 퇴직금 적립. 예, 퇴직금을 아, 적립하는 거. 없네. 아, 퇴직 예, 퇴직연금을 생각할 게 없는데. 네. 퇴직연금에 DB형이랑 DC형이 있어요. 예. 네. 복잡하시죠? 네. 예, DB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없어. 저도 퇴직연금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아, 대표이사가 이사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자. 아니, 우리 회사 어떻게 네, 확인해 보셔야죠. 아, 예. 그래요? 예. 그리고 퇴직연금은 어느 규모 이상 사업장은 다 의무인데 그 규모가 좀 다르면 의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퇴직연금 중에 IRP라고 있어요. 퇴직연금이 DB형, DB형 DC형이 있는데 말고 네. IRP?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걸 왜 가입해요? 왜 가입하냐면 셀프 퇴직금 주머니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퇴직금을 회사 사장님이 회사 돈으로 적립해주기도 하지만 나 그거 말고 나 또 하나 갖고 싶어. 내가 내 퇴직금 적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퇴직금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틈날 때마다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딴 주머니 네. 하나 차는 거예요? 그렇지, 딴 주머니. 맞습니다. 딴 주머니. 예. 아, 이거는 그러면 집사람한테는 비공개 됩니까? 뭐 그 네. 자유식. 퇴직금 두 집살림 뭐 이렇게 생각해도 아, 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게 DB형, DC형이 있는데 예. 그거 말고 내가 IRP라고 해서 따로 내 퇴직금을 내가 넣겠다. 내 마음대로. 예예예. 예. 어, 그 금액도 상관없고. 네. 금액은 네. 뭐 제한은 있는데요. 그럼 적금이랑 뭐가 달라 이게? 어, 적금이랑 다릅니다. 어, 적금은 좋은 질문이다. 적금을 드시면 네. 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자가 나오실 때 네.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나갑니다. 15.4%. 네. 자, IRP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아. 그 국민들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되겠네. 무조건 해야죠.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오. 여기 세 명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저는 그게 그 IRP가요. 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네.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IRP 통장으로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퇴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IRP는 당장은 필요 없는데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퇴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IRP 통장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필요한 건데 네. 꼭 퇴직할 때 만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재직 중에라도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뭐 평소에 용돈이나 비자금이나 이런 거 넣어놓고 그릴 수도 있고 네. 그러고 있다가 저 퇴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무조건 글로 받게 돼 있어요? 여기로 받으면 어 세제 혜택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예. 퇴직 소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 나는 예. 퇴직한 지 10년 넘어가지고 10년은 안 됐지만 그 전혀 몰라요. 그때가 없었죠, 이게. 없었지. IRP가 없었죠. 네, 제도가 세제가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네. 제 10년 전권 차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IRP는 그럼 내가 은행 가서 IRP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다 가능합니다. 가서 만들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내가 이 계좌번호로 계속 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1년에 상한이 있어요. 넣을 수 있는 상한.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없이 넣을 수 있게 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왜냐하면 굉장히 세제 혜택이 좋습니다. 세제 혜택은 좋은데 이율이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또? 이율은 내가 그 안에서 운용하기 나름입니다. 아, 이걸 운용을 해요? 예, ETF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품이 아니고요. 제도라고 아, 제도. 예 제도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제도다. 그 제도 안에서 내가 뭐 펀드를 가입해서 운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마고치 같은 거 다마고치. 내가 기르는 거. 근데 거기 수수료 떼 가질 거 아니에요? 어 퇴직 저 날카로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정부에서 제도화한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수수료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거나 아주 조금 있거나. 아니, 근데 내 주변에 은행원들도 많고 증권회사 직원들 많잖아. 근데 캠페인하면 뭐 엄청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저한테. 근데 IRP 하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최근에. 네, 왜냐하면 네. 어 금융회사한테 큰 돈이 안 됩니다. 예. IRP가 왜냐하면 안 파는 IRP나
개인연금이나 네. ISA 같은 제도가 금융회사한테 큰 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증권사한테 거래소 수수료가 나오는데 IRP나 개인연금, ISA 네. 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저 계좌를 운영해주는 수수료도 아예 없거나 아주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구나. 그렇죠. 정부에 이제 정부에서 지시하니까 예, 운영할 수밖에. 하지만 또 미래에셋 대우에서 평생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8월 31일까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IRP나 개인연금 ETF를 매매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하여튼 자 대충 이제 감을 좀 잡았어요. IRP. 근데 감을 잡았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연금은 그냥 연금 들고 그 내 돈 그냥 제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그게 운영 보고서가 오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우리 집에 와 있더라고. 뜯는 순간 이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건 내가 하면 되네. 네 맞습니다. IRP는 그냥 내가 가서 만들어서 이걸 그 안에서 근데 ETF 등으로 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또 뭐 하실 거 있어요? 개인연금은 네. 퇴직연금 기본적으로 직장인 대상입니다. 네. 개인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중복으로도 할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둘 다 네.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예, 연말정산이 예를 들어 400을 저 계좌에 넣으면 네. 연말정산 60만 원 이상 나옵니다. 혜택으로. 60만 원? 예, 연말정산할 때. 16.5%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거기에서도 예, 절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든 상품이든 해외 상품 펀드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분배금 과세가 되거든요. 15.4%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뭐 이런 걸로 해서 100만 네. 원 벌었으면 예.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으면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아, 무조건 매도하는 순간 예예 예. 예. 무조건 나갑니다. 원래 그랬었어요? 네, 원래 그랬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는데? 해외 주식? 네. 해외 ETF? 해외 주식 말고요. 네. ETF나 펀드. 예. 예를 들어 금펀드 혹은 금 ETF를 팔았어요. 네. 100만 원을 벌었으면 15.4%가 그 배당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세법에서는 세금이 나가는데 이 계좌 안에 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하면 그게 안 나갑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제가 백테스트를 하면서 이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자산배분 전략으로 했을 때 1에서 2% 매년 수익이 더 좋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매년 1에서 아, 이 계좌를 네, 통해서 네, 하면? 네, 네. 절세 효과만으로. 아, 같은. 같은 전략을. 네네. 아, 같은 전략을 네. 운용했을 때 네. 절세 효과만으로 네.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예. 그거를 제가 검책을 쓰고 그러니까 책을 쓰기 위해서 검증한 게 아니고요. 네. 작년 제 계좌를 제가 이제 연금보험에 들어있던 계좌를 이 제도로 공부하고 옮기면서 백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래서 세금들을 다 계산해봤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그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단점을 말해주세요. 단점은 귀찮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 계좌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ISA 계좌도 절세 계좌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ISA도 예, 있어요? ISA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설명은 예, 책을 보는 걸로 하고요. 근데 아, 뭐 짧게 해줘요 그냥. ISA 계좌는 영국이랑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친 제도인데요. 개인들이 그 자기 자금을 절세하면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연금이랑 마찬가지로 IS 계좌 안에서 개별주는 안 되고요. 펀드나 ETF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죠 성격이. 아까 아니, IRP만 있으면 되지 IS는 왜 또 만들었어요? ISA는 그 제도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5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없어져요 그 다음엔. 지금은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현재는 계좌 운영되고 있고 원래는 작년 말에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 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3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가입 금액이 최대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1년에 2천만 원씩 예, 5년 예. 1억.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5년 후에 뭐 집을 사겠다. 혹은 중단기 중장기 목돈 마련용으로는 ISA가 괜찮고요. 요것도 세금 없어요.
저거는 세금 구조가 손익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 소득 나고 하나 이익 났을 때 이익 난 거에서 무조건 15.4%를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익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잘 안 맞네. 항상 수익이 나시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저것도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좀 귀찮은 게 뭐냐면 화면이 다 달라서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 세 계좌 다 모 증권사에서 네. 하고 있는데 그 증권사 제일 나아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M사인데요. 네. 화면이 다 다른 데 있어요. 그 매매하기가 좀 귀찮아요. 아, 그 다른 데 예. 해놓은 그 이유를 우리 김성일 작가가 추론컨대는 돈이 안 되니까 적절히 안 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 전산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 예. 뭐 개별주 매매나 뭐 신용대출은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되는데. 그러면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이걸로 해야 되는? 해외 ETF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내 상장된. 국내 상장된 해외, 해외 직접 투자는 아니고요. 예, 그걸 하실 때는 여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 예. 넣는 돈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코덱스 이런 거 말고. 맞습니다. 그런 거. 아, 코덱스인데 예, 예, 예. 예를 들면 미 국채 선물에 네, 뭐 네, 네, 네. 두 배짜리 뭐 이런 거. 코덱스 S&P 500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달러 선물 ETF 이런 것도. 네네. 그건 이제 개인연금 계좌는 모든 ETF가 가능한데 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만 안 되고요. 그러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그 두 배짜리 뭐 인버스 이런 건 안 되고? 네. 개인연금은 안 됩니다. ISA는 다 되고요. 아, 개인연금은 레버리지 인버스만 안 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이제 좀 더 안 됩니다. 예. 근데 뭐 자세한 거는 좀 얘기가 길어서 뭐 그런 제한이 있는데 진짜 그건 몰랐네요. 예, 그것만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목적이 문제인데요. 이 자금을 내가 단기로 굴려서 뭔가를 할 거냐 아니면 내 노후의 생활보장까지 목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 이를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될 거고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키한 포트폴리오죠. 근데 이거는 망해도 되는데 성공하면 이제 뭐 전세기 타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근데 망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생활비용 용도는 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쓸 게 아니고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세제 혜택도 굉장히 많고. 네. 이건 굉장히 안전한 투자인 거죠. 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아, 그래요? 원금이 손실되는 원금 손실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ETF이기 때문에 아, 아. 예를 들어서 뭐 중국 ETF를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 ETF에 100% 넣었으면 빠진 만큼 그냥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네네. 중간에 깨면 손실이 더 크죠? 중간에 깨면 특별히 손실이 더 클 이유는 없고요. 세액공제 그동안 연말정산 받은 거. 네, 그대로 뱉어내기 때문에. 아, 받은 것만 뱉어내면 예,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거네. 뱉어낼 네. 때 더 뭐 더 내거나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금 계좌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노후의 생활비거든요. 내 네. 생활비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운영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쓰자. 그리고 ETF라는 상품을 쓰자. 이런 게 이제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을 배분하자는 건데 뭐 자산 배분이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 뭐 탈무드에도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주식, 그러니까 회사. 탈무드에 주식 나온다고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의 돈을 세 군데에 나눠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사업, 하나가 땅, 하나가 현금인데요. 2000년 이제 탈무드 나온 지가 2000년이 넘었으니까 현대 버전으로 하면 그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아까 땅이라고 얘기했던 건 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채권이 대체가 국채 같은 게 대체가 될 수 있을 네. 거고 현금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현대 버전의 이제 제 책에서는 유대인 3분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 놓으면 네. 사업이 잘 된다 혹은 주식이 잘 올라간다고 하면 큰 수익이 나겠지만 이게 막 안 좋더라도 토지에서 월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은 더 위험한 상황 이것도 안 되고 땅 부동산도 하락하는 구간이면 현금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런 성경에는 이제 자산을 일곱 개로 나눠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미 오래된 얘기고요. 최근에는 이제 1950년대에 해리 마코이치라는 이제 박사과정인 분이 네. 이런 걸 발표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현명한 투자자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불경에는 다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 네. 불경 무시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아 제가 사실 지금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원래 연금도 잘 몰랐던 데다가 갑자기 네네. 뭐 국민연금 이건 뭐 빼고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IRP 막 이렇게 나오면서 아 살짝 좀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를 약간 네. 좀 맑게 할 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광고 좀 듣고 와서 나머지 연금 얘기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 시더 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좀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든 분들,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하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맞춤 치료법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전립선 비대증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국소마취와 최소절개로 안전하게 시행하고 각종 소변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전립선 비대증 인터벤션 시술.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통증 없이 당일 퇴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1588-7161 1588-7161 지금 바로 휴먼영상의학센터를 찾아주세요. 네, 자 우리 손발톱에 무좀 있으면 어디 가서 업신여김 당하기 십상입니다. 캐라셀 레일로 손발톱 무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디 가지 말든가. 아 연금 가입하러 은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연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주머니에 손찔러. 진짜냐고 계속 물어봤네. 아, 거기서 한번 세금 없냐고? 세금 혜택이 굉장히 좋네요. IRP라든지 ISA라든지. 우리 이프로님은 그래도 이쪽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저희 둘보다 훨씬 이해도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아니 손경제에서 이런 것도 몇 번 다뤘어요. 많이 다루시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8년째입니다. 네. 8년째라고 자꾸 얘기하지 20번은 한 것 같아. 20번. 이프로 네? 8년째라는 얘기 자꾸 하지 마. 국장님이 들으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뭐 IRP랑 ISA 여성시대 예. 뭐 이런 거 하지 뭐 어떻게 좀 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프로님이 우리 잘 알고 계시니까 IRP요? IRP 뭐 ISA 그 뭐 설명 오늘 잘 해주셨는데 네. IRP라고 하는 별도의 퇴직금 통장은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아무리 귀찮아도 한번 만들면 계속 써먹을 수도 있고 뭐 일단 사표 던지고 나면 퇴직금 나오는데 그거 받으려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만들어 놓으면서 평소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별도의 주머니를 굳이 그렇게 넣어 놓은 것만 세금 혜택 주기로 하고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면 그 만들어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이 별도의 주머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떼가죠.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에서 요만큼은 나는 요만큼은 IRP로 쓸 거예요라고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과세 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통장 만들 때. 그거는 비과세 통장 만들게요라고 안 하고 어떤 금융회사에서 어떤 예금 통장을 만들든 적금 통장을 만들든 나는 요거를 내 비과세로 할래요라고 내가 딱 찍기만 하면 그냥 그걸 비과세로 해줘요. 그 비과세 통장을 만들었다고 별도로 수수료를 걷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요즘 만들어지는 이런 IRP나 혹은 ISA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통장 만들게 하고 계좌 만들게 하고 그렇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선심 전시 행정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뭔가 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거 했다. 그런 거죠. 그렇게 결론이 갑니까 오늘? 이게 뭐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선진국들도 다 이런 식의 3층 보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아, 네.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법의 연금 뭐 연금 공식 연금 굴리기 책을 썼는데 지금. 아, 어쨌든 제도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네네. 저는 그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 네. 자 그럼 하여튼 어쨌든 뭐 들어보니까 IRP 통장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건 뭐 개인연금을 우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예, 개인연금을 더 추천드립니다. 개인연금도 통장 만들어야 돼요? 네. 개인연금 통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디 은행 가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 ETF로 운영하고 싶으시면 증권사 가셔야 됩니다. 아, 네.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증권사, 가능한 증권사로 가라는 얘기네. ETF 그 면세도 되니까. 네. ETF 내일 하시려면 그 월요일 날 곽동희 부장 오면 자기 거랑 내 거랑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네. 네. 자, IRP 통 IRP 개인연금 통장. 예, 개인연금. 개인연금 예. 통장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 그 통장 내에서 그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해야 되는데 예. ETF도 뭘 알아야 근데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ETF를 어떻게 매매하냐의 방법으로서 제안 드리는 게 이제 네. 자산 배분 투자를 해라. 자산 배분 투자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는 가치 투자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산 배분 투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자산을 배분해서 나눠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만 하지 말고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뭐 달러, 현금 이렇게 나눠서 넣어라. 나눠서 넣으면 요즘 같이 주식장이 안 좋을 때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뭐 국채 올랐고 금 올랐고 달러가 다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전자산들이라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주식에 있던 돈을 운용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죠. 주식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되게 힘든 순간이지만 두 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올라간 국채라든지 달러라든지 금을 팔아서 일부 팔아서 주식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연금이라 제 생각에는 그냥 넣으면 무조건 거기다 그냥 계속 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것도 막 빼서 여기로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자유롭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 안에서 그냥 주식 계좌처럼 ETF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뭐 코덱스 200을 사서 바이앤홀드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랬다면 이제 뭐 11년부터 5년짜리 횡보장에서도 꼼짝 없었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그대로 그 충격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연금이든 이런 계좌 안에 ETF를 네. 한국 주식, 뭐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주식형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 채권, 미국 채권, 환 노출형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달러에도 투자한 효과가 나고요. 그다음에 금 ETF도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올라간 게 한국 국채, 미국 국채, 금. 달러, 금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일부 팔고 주식을 다시 사는 거예요. 한국 주식? 예. 처음에 목표 비중이 만약에 10%씩이었다. 그러면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서 비중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네. 12%, 13%씩. 환율만 해도 뭐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네를 일부 팔고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날짜 시작한다고 쳐요. 네. 지금 금 사고 지금 달러 사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대도 똑같죠. 지금 주식은 싼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지금 2017년 10월이라고 칠게요. 네. 2017년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1년 동안 한 20%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만. 미국도 올랐고. 자, 그 시점에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금 국채 달러를 사서 들어갔어야 지금 버는 거거든요. 그때는 쌌었잖아요. 아니 그 그때는 이제 싼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7년도 입장이라면 네? 주식만 주식이 오르고 있고 네? 다른 애들은 싸서 인기가 없는데 얘네를 왜 굳이 사냐 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이시거든요. 네. 예. 지금 국채랑 금이랑 네. 다 올랐는데 왜 걔네를 사냐 주식을 들어가야지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원칙으로 생각하는 건 예측을 안 하겠다. 내 예측이 틀릴 거다. 그리고 싼지 비싼지 난 모르겠다라고 가정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싼지 비싼지 난 배분한다. 모른다. 네, 무조건 배분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시점 판단 마켓 타이밍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진짜 10년 만에 대하락장이 오는 건지 아니면 하락이 대충 마무리되는 건지 아무도 판단을 할 수 없고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지금 주식에 돈을 얼마를 넣어야 돼 몇 프로를 넣어야 돼를 몰라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지금 오른 주식 그냥 팔고 그냥 사면 돼요. 그러면 정말 싸게 사는 건 맞잖아요. PBR로 받든 뭘로 보든 우리나라 주식이 싼 건 맞잖아요.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 예. 맞나요? 제 생각이? 네네네. 그러니까 자, 지금 들어갈 때는 무조건 강제 배분하고? 네, 그렇죠. 와. 자,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야, 국채랑 금이랑 달러랑 너무 올랐는데 얘네 빠질 거 분명하잖아, 언젠가는. 그렇지. 그렇죠. 네. 자, 얘네가 빠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주식이 오르는 순간입니다. 네. 네, 맞죠? 네. 얘네가 빠지 정프로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그걸 주식에 몰빵해 버리지 뭐 하러.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나눠서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에 지금 한 80 넣고 나머지 금 10 뭐 아니요. 그럼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그게 뭐냐면 그 정프로 님의 예측을 한 거죠. 네. 의견을 넣은 거잖아요. 넣은 거죠. 예, 그게 아, 만약에 무조건 n분의 1로 넣어요? N분의 1이 제일 낫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많은 학계와 예, 논문과 책들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고요. 물론 예측 능력이 있으시면 지금 주식에 더 넣거나 혹은 지금 주식에 덜 넣거나 왜냐하면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국채, 환율, 금은 모멘텀을 탔거든요. 그쪽 뷰에서 보면 모멘텀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멘텀을 나는 모멘텀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고 모멘텀을 잘 알아.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다고 하면 주식을 10%만 놓고 걔네에 더 많이 넣으면 되죠. 앞으로 1, 20% 더 올라갈 테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자, 반대로 생각하면 가치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네. 자, 지금 국채 달러 금은 너무 올랐어.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 이건 과열이야. 과열의 증상이야. 그리고 금이 사재기하고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버블의 그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에서는 아니야 올랐어 너무 올랐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금이 지금 얼마까지 올랐지만 뭐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또 온수당 얼마까지 올라간다는데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건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가 낮더라 혹은 국채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낮더라 즉 지금 같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지금 모멘텀이 더 가면 더 올라갈 것이고 얘네들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더 올라가고 주식이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주주 계속 싸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올라간 애들은 좀 팔고 예, 그렇죠. 올라간 네. 애들은 조금씩 팔아서 얘를 계속 사니까 얘 언제 깨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팔아놨으니까 팔아서 주식을 샀으니까 예. 일단 스타팅 포인트에서 무조건 그냥 N분의 1로 배분하는 게 좋네. 예측 안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얘네가 하락하잖아요. 근데 얘네 하락하는 애만 볼 게 아니고 하락하는 순간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제 포트폴리오의 종가. 네네. 토탈 포트폴리오, 내 계좌의 종가. 마지막은 계속 우상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그거 되게 안 좋은 투자네요. 왜요? 그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경제를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고, 네네. 친구와 함께는 들을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런 투자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산 배분 투자는 법으로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안 되는 자산 배분 투자는 제가 보기엔 아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가치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상품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건 대학교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학과를 나온 사람들이라 주식을 하는 거고 부동산학과 나온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전공이 적성에 잘 맞는지를 모르고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안 나오고 대학부터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고요. 초중고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초중고등학교 때는 누구나 국영수 사과를 다 배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왜 나라에서 가르치냐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르치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어떤 사람은 수학과를 갔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영문과를 갔을 거고 저는 컴퓨터를 선택을 한 건데 이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알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산 배분 투자는 이 베이스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런 걸 조금씩 알아야 네? 장사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깊이가 낮더라도. 이렇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네. 투자 경력이 오래됐어요. 투자 경력이 한 5년 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난 부동산이 내 체질에 맞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 가져두지 않다. 그렇죠. 그때 부동산을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동산만 보세요. 그러니까 괴로운 기간이 있죠. 왜냐하면 2008년 이후로 한 5-6-7년 동안 계속 하락했잖아요.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네네. 그다음에 최근 올라간 건 최근 3-4년이거든요. 그럼 이때 반짝하고 다시 괴롭고 뭐 이런 게 반복. 주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분산해 놓은 사람들은 별로 괴롭지 않거든요. 5년 10년 뭐 부동산 떨어져 괜찮아 나 주식 올랐어.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은 또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제가 이제 주식 독서 모임을 하는데 네. 채권이 있다는 걸 아니 그 국채를 ETF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알아도 실행을 잘 안 하지 또. 네, 알아도 실행 안 하세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국채를 ETF로 사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읽는 책들이 워렌 버핏을 비롯한 그 굉장한 위대한 그 투자자들의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 다 부동산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요. 그러면 부동산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주식이라는 시장도 있는 거고 이쪽 시장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알아야 뭐 어느 타이밍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만약에 타이밍 예측이 되더라도 그런 게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예. 그래서 늘 괴롭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주식 안에서 놀면 섹터를 찾아다녀야 되고 섹터 안에서 최고의 주식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타이밍 실레이션 해야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장이 다 빠질 때는 답이 없거든요. 장이 다 빠질 때는 어떤 주식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하락이 다 비슷합니다. 2008년이나 뭐 그전 걸 겪어보신 분들은 네네. 다 아시겠지만 하락할 때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건 이미 학계에서 다 연구가 된 내용들이고요. 상승할 때는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뭐 옛날에 뭐 차화정 이런 게 네네. 자동차 먼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갔듯이 근데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합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예. 보니까 코스닥 7% 빠지는 날 보니까 뭐 업종 불문 뭐 테마 불문 네네. 다시 빠져버리더만. 네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는 그런 변동성이 엄청 심한 구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딴 애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기사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들. 제 계좌에 이미 빨간색도 있지만 파란색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빨간색 팔고 파란색 사는 거죠. 계속 이것만 해도 포트폴리오 전체 잔액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뭐 예를 들면 금이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네.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포트폴리오 돼 있는 거 아니야? 아셋 알로케이션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있고 뭐 집이 없는 분들은 뭐 보증금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캐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장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에코지 투자 아니에요? 사업 네. 네? 자영업자 아니라 직장 다니는 것도 이게 사업이거든. 맞습니다. 네? 내 노동 투하해가지고 내 월급 받는 거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요것을 더 계좌로 축약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네네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주용 한 채는 전혀 투자로 생각 안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고 뭐 한 평 잘라서 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한 평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 사이즈가 되지 않는 분들은 거주용 한 채는 그냥 거주용으로서 끝내는 게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 때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단지 다 오르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든 떨어지든 집 한 채의 밸류가 있는 거지 이게 뭐 6억이냐 10억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제 봅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분노합니다. 네? 올라갈 아파트는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임장 다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냐면 올라갈 주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올라갈 주식은 항상 따로 있고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주식을 찾아내는 이제 대단한 그 뭐 개미 투자자들도 계시고 슈퍼 개미들도 계시고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한 빠지기 시작하면 뭐 강남 부동산이 최근에 오른 거지 2007년 8년부터 보면 전저점을 회복한 게 불과 1-2년밖에 안 됩니다. 2007년 고점을 2017년 18년에 회복했어요. 강남 지역 전체 전 분당 고점을 전체. 회복한 게 네네네. 그러니까 2007년 8년에 강남을 들어가신 분은 본전이 겨우 된 거예요. 김성일 작가는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셨나 봐.
그 우리 저 KBS의 그 김원장 기자의 논리거든. 대치동 성경 아파트 16동을 보시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것보다 더 길게 뭐 40년짜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강남 아파트 상승률이나 다른 동네 아파트 상승률이나 비슷하게 비슷해. 나옵니다. 예, 네, 비슷해. 강북이나 아, 뭐 지방이나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5.5% 이 정도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하기로 했어요. IRP를 네, 계좌를 열었어요. 이제, 예. 이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 금펀드? 네, 주식 ETF로 추천드리고요. 예, ETF 예. 그래서 네, 이제 크게는 이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작가님이 몇 개로 나누는지 알려 주세요, 그냥. 아, 예. 책에 써 놨는데 여섯 가지 상품. 본인은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자꾸 네네. 밸런싱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뭐예요?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 아 신흥국, 예, 선진국. 예. 왜냐하면 둘이 움직임이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환노출 미국 국채, 미국 국채인데 환노출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국채 10년물, 예, 그리고 금, 그리고 현금. 현금은 그냥 거기서 유동성 관리한다는 거죠? 아니요. 현금 ETF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금 ETF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단기채 ETF가 있고요. 아 단기채. 예. 단기채. 현금 ETF는 뭐예요? 단기채. 이자 어, 되게 조금 이자가 CMA, MMF 같은 그런 느낌이죠. 뭐. CMA, MMF랑 거의 동일한 수익률이 나오게. 근데 이제 팔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현금을 그거는 뭐하러 넣나요? 항상 그대로. 네, 왜 넣느냐면 어 나머지 다섯 개가 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다 빠지면 그걸 헐어서 빠져 있는 다섯 그렇죠. 개를 산다.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 나는 그냥 내 그 MMDA나 뭐 CMA나 이런데 현금을 따로 해서 그냥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따로 엑셀로 관리하셔야죠. 예, 보면서 아, 예. 계좌 관리를 안 해주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아, 잠깐만요. 그럼 그 다섯 개를 그렇게 안 하고 네. 예를 들면 뭐 터키 국채, 네. 미국 국채, 네. 뭐 제주도 땅, 네. 뭐 그렇게 다르게 섞을 수도 있잖아요. 섞을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보통 자 더 큰 범위의 자산 배분인데 그렇겠죠.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보니까 그럼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요 레시피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예, 예.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럼 가장 최적의 레시피라는 게 네.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작가님이 하시는 게 그게 최적이에요? 어, 최적에 가깝죠. 정답은 없고요. 근사치만 있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근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자산 그 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코릴레이션이에요. 상관계수, 네 맞습니다. 상관계수. 그게 가장 중요. 상관계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 공학적으로 뽑아내죠.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하신 분들이 그 유리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여섯 가지 뽑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가 오를 때 그러니까 뭐가 내릴 때. 그 여섯 개가 어떻게 움직이는. 네네. 설명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에서 신흥국 그다음에 선진국. 네. 채권에서는 환노출 미국채 그다음에 한국형 한국 네네. 국채 10년물 네. 그다음에 금과 현금이에요. 네네네. 네. 자, 그게 같은 비중들이에요. 6등분이면 6분의 1, 5등분이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네, 거의 6분의 1씩 됐을 겁니다, 제 책에. 예. 왜냐하면 아, 제일 먼저 국채랑 주식이 왜 상관관계가 다른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식이 빠지면 글로벌 유동자금 큰 돈들이 국채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아주 심플하죠. 예. 다시 그냥 국채 자체가 주는 이자 말고 수급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네네. 국채도 캐피탈 게인. 네. 아 캐피탈 게인 말고 수급 자체로 지금 수요가 몰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캐피탈 게인이에요. 아, 그렇죠. 캐피탈 게인이죠. 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우리 채권 전문가입니다. 네네네.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네. 그런 특성 때문에 네. 실제로 2008년에도 그랬고, 2000년에도 그랬고, 이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네. 보통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주식시장만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주식시장이 터질 때마다 국채 가격이 상승했어요. 실증적으로. 예. 상관관계를 계산해보면 거의 0 내지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올라갈 때 하나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 올라갈 때 하나 덜 올라가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식 국채만 넣어도 되게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우하향은 안 해요? 어, 그게 아니, 가장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식을 그럼 주식이 우상향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뭐 제일 좋아하는 자료는 이제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이런 식의 자료들, 엘로이 딤슨의 연구 자료들 같은 걸 보면 과거 100년, 200년의 주식시장 역사를 분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1920년대 대공황,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식이 엄청 빠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다시 우상향했다라는 게 결론이고 왜 우상향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그 가장 심플한 설명 중에 하나는 나쁜 회사는 계속 퇴출이 되고 좋은 회사는 계속 지수 안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이 성장하고 자본이 자라고 시장의 크레딧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런 설명들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그 사이에 많은 변동성이 있다. 요거를 큰 정의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처럼 주식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국채를 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주식과 국채만 있으면 되지 뭐다 뭐 그 금이니 뭐 이런 걸 뭐하러 가져가냐 달러를 왜 가져가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국인이 한국에서 주식과 국채를만 하면 한국 자체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한국에서 돈을 그냥 빼버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주식과 국채가 다 하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유니크 리스크가 발생한다. 네.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외에 분산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하지 말고 대표적으로 제가 선진국과 신흥국 혹은 선진국 시장의 지수로 60%가 미국 시장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해도 됩니다. 예, 선진국으로 해도 되고 미국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 신흥국으로 해도 되고 한국으로 해도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 코릴레이션이요. 예. 히스토리컬리 항상 유지됐어요? 항상 바뀌는데요. 예. 항상 바뀌는데 대체로 많이 낮더라. 상관관계가 낮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가 서로 이제 저 이게 오르면 같이 오르거나 같이 네. 움직이면 의미가 없고 맞습니다. 이렇게 널뛰기를 잘하는 대조되는 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지금은 대조적으로 움직이고 혹은 과거에는 대조적으로 움직였으나 네네. 또 시간이 흐르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같이 움직이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자산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네네. 다만 그거를 예측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네. 히스토리컬리한 데이터만 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식과 국채가 같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 10년 그렇지. 넘게. 네. 예.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죠. 특이한 예.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버블이다, 버블이다, 버블이다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GDP도 얼마 안 나오는데 주식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냐. 그리고 국채는 왜 그렇게 계속 올라가냐. 뭐 돈을 풀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사후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걔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거꾸로 밑으로 가면 둘 다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대표적으로 1970년대 그 10년 단위로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얼마 전에 레포팅한 자료인데 1970년대 10년 동안 거의 내내 주식과 국채가 둘 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네. 그때 누가 올랐느냐. 원자재가 올랐습니다. 예. 금, 원유 이런 원자재가 70년대가 이제 석유 파동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고요. 금이 많이 올랐죠. 네, 금도 많이 올랐고. 아, 그래서 불안하다니까 지금 제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관계가 같이 올라가면 괜찮아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풀었으니까. 근데 같이 떨어지는 순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금을 넣고 현금을 넣는 겁니다. 예, 금도 지금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거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근데 만약에 금이 지금 오버슈팅이라서 떨어진다면 뭐 셋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 채권 금이. 그때는 현금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한국 주가가 올라가요. 실제로 외국인 보유 비중하고 한국 코스피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 굉장히 그래프가 상황이 높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환율 그래프를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요. 이거 뭐 이제 환율의 미래라는 홍춘욱 박사 책에 이미 설명이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환율이 적정하게 높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환율이 쭉 떨어지면 환차 이익을 먹고 두 번째는 주식 주가가 오르는 두 가지를 다 먹거든요. 그다음 어느 순간 외국인 돈을 팔아서 나갑니다.
환율이 낮아지면 나가는 순간 달러로 돈을 바꾸기 때문에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이 팍 튀어 올라가죠. 2008년이 대표적인 경우였고요. 예, 그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 자산을 달러를 그냥 집에 사두셔도 되긴 하는데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달러 ETF를 가져가셔도 되고 근데 달러 ETF는 단점이 이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기 미국채 ETF 사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채 ETF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김성일 작가도 MBA 때 전공이 아세달로 계신 자산배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저도 한참 된 일이긴 합니다. 저도 MBA 때 그 전공이 아셋 알로케이션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김성일 작가가 배운 거하고 제가 배운 거하고는 예 그 굉장히 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저도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지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게 당신들의 수익률은 사실 아셋 알로케이션에서 80% 이상 결정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주식 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타이밍 실렉션 하는 거 이거는 그다지 큰 게 아니야. 그건 되게 각인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김성일 작가를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아셋 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지금 대치동 음마아파트 사야 돼 말아야 돼. 네네, 대포동 그렇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은 엄청 많이 해요. 주식 내가 오늘 같이 투자해야 돼. 모멘텀 투자해야 돼. 아니면 지금 저 바이오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해. 그 고민에 자기 재산을 불리는 고민에 거의 구화를 거기다가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금 주식과 또 부동산과 캐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로케이션 그것도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서의 네. 어떤 알로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네네.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강조해도. 말씀하신 것 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매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갭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는 순간 매매가 안 되거나 유동성 떨어져 버리죠. 네네네. 그리고 자기가 갭을 들어간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는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네.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 보통 소외주를 찾아야 되는데 소형주들이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작거나 매매가 안 됩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아무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안 돼요. 그대로 하한가를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근데 ETF는 유동성 공급자라는 존재들이 있어서 적정 가격이 여기면 이 위아래서 사고 팔기를 계속 해줘요. 이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팔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예. 묶여 있을 필요가 없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스프레드 때문에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팔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로 봤을 때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요. 그 정답이 이미 있을 것 같아요. 즉 충분히 유동성이 충분해서 거래하기가 좋은 상품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상관관계가 제가 아까 널뛰기 하는 상관관계들을 모아와야 되니까 네. 그 조합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많겠지만 그 조합들이. 네. 그것들이 과거에 어떤 수익률을 보여왔는지 말씀하신 대로 네. 오르면 오른 대로 팔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사고 하면 네. 기계나 중학생한테 시켜도 되니까. 맞습니다. 더 잘할 겁니다. 미안해 중학생들. 그러면 과거에 뭐 어느 정도의 타임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게 최적이야라는 네. 게 있을 것 같아요. 최적이라는 거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그 백테스트한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10년짜리를 했냐, 20년짜리를 했냐, 혹은 최근 10년이냐, 그전 10년이냐에 따라서 네. 최적의 자산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적을 찾는 게 아니라 적정하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찾는 게 더 맞다라는. 난 이 김선일 작가의 그 열정이 참 부럽네요.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두 권이나 쓰시고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성과가 좋았죠. 이거는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제 단타도 공부를 하는데요. 네. 단타 전략은 되게 많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그 성과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장기 전략은. 아침에 사고 팔든 저녁에 사고 팔든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리밸런싱을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책대로 따라 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제 댓글에 이제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자기 포트 수익 이만큼 났다. 뭐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당연한 결과라서 예뭐 플러스 마이너스 1-2% 차이 날 수 있는데 네. 길게 보면 뭐 어느 수준의 성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자신 있게 책을 아. 쓰기도 했고 얼마나 나요 수익이 그렇게 하면 5에서 10% 생각합니다 연간 네 연복리로 예 보통 얼마 오르면 팔고 얼마 내리면 사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금융공학에서 뭐 쓰는 그 얘기는 우리 다음에 들어봅시다. 네, 다음.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신과 함께 그 게스트가 또 오셔가지고 아. 계속 얼쩡얼쩡하고 계시네요. 얼쩡얼쩡이 뭐예요? 게스트분한테 아 친해요. 게스트가 얼쩡거리 친하다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좀 느낀 게 일단 들어오면 확인해 봅시다. 네. 정말 친하신지 그 정도로 친한지 세 명 중에는 제일 친해요. 아 포트폴리오를 푸포리라고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진짜 우리 네. 작가님이 프로 포트폴리오 프로포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그럼 대토한테 드립 좀 고만 좀 해. 좋아하시네. 아,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네네,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성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죠, 뭐죠? 네네네. 네, 우리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쓰신 네. 포트폴리오의 프로, 네, 우리 김성일 프로님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자산을 잘 배분을 해서 또 그 안에서도 연금 통장 특히 IRP나 이런 거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왔던 것 같은데 요거 아마 오늘 아이디어 얻으셔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개설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우리 김성일 작가님한테 궁금한 거 생길 때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일 작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끝이 아닙니다. 네. 예. 요거 이어서 바로 아니 일단 광고 듣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고 듣고 바로 또 이어지니까요. 네. 어디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일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신과 함께하는 2019 자산시장 전망과 대안 분양가 상한제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전 유진투자증권 부동산 애널리스트 이상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법. 부동산 칼럼니스트 아기곰. 사야 할 아파트는 더 명확해졌다. 더 리서치 그룹 소장 김학렬. 부자들, 그들만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비법. 동국대학교 고준석 겸임교수. 지금도 부동산은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페이지2 앱, 팟빵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하시죠. 댓글들 보니까 그래도 뭐 수익률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뭐 경제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산을 좀 우리가 배분하는 것 그리고 그 자산 배분된 것 안에서 또 다른 안전성이나 뭐 좀 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잘 소개해 드리는 역할이죠. 네, 이게 지금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갖고 계신 상태, 네. 그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페이지 2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네. 우리가 뭐 그 저거 하니까 한 5분 휴식하고 네, 5분 동안은 좋은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광수 뭐 게스트를 얘기를 해버렸네. 네, 친하니까. 네, 친하니까. 자, 우리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예, 부동산 관련된 얘기죠. 예, 부동산에 최근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또 여러분이 굉장히 또 선호하시는 게스트로 저희가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이광수 위원님 저희 잠시 후에 모실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채널 꼭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실 데도 없잖아요. 계세요, 계속. 저희는 5분 후에 돌아옵니다.